마인드 컨트롤 해야 돼. 야, 나는 지금 괜찮다. 난 할 수 있다. 나는 배가 고프지 않다. 배가 고프지 않다. 배고파.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미란입니다. 벌써 2019년 상반기가 다 가고 하반기가 시작이 됐어요. 다들 연초에 계획하셨던 일들 잘 이루고 계신가요? 저는 연초에 목표했던 것 중에 하나가 다이어트 진짜 한번 제대로 도전을 해보기였어요. 제가 사실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다이어트에 제대로 한번 도전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참에 한번 제대로 도전을 해보자는 마음이 생기기도 했었고 그리고 제가 뉴질랜드 온 이후로 급격하게 쪘던 살이 아직까지 안 빠지고 있는 점도 있어서 한번 진짜 제대로 마음을 먹고 도전을 해보자 해서 제가 지난 5일 동안 다이어트에 도전을 해봤는데요. 제가 선택한 다이어트 방법은 연예인 다이어트 중에서도 가장 혹독한 다이어트에 속한다는 아이유 다이어트에 한번 도전을 해봤어요. 물론 이걸 한다고 해서 아이유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진짜 제대로 도전을 해보고 싶어서 이 다이어트를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이유 다이어트 식단은 먼저 아침으로는 사과 하나, 그리고 점심으로는 고구마 하나, 그리고 저녁으로는 단백질 쉐이크 한 잔을 마시는 거예요. 이 간식 같은 식단을 가지고 하루를 버티는 건데 이거를 제가 지난 5일 동안 도전을 해봤어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그 다이어트 5일 동안의 과정을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그럼 함께 시작해볼까요? 뷰. 사과들이 엄청 커요. 그래도 큰 것들로 골라서 다섯 개를 담아보도록 할게요. 아침에 사과를 먹고 난 직후에는 괜찮았거든요. 되게 가벼운 느낌이고 되게 괜찮다 싶었는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니까 진짜 배고픔이 훅 밀려오는 느낌? 진짜 엄청 배가 고파서 빨리 고구마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뜨거워요. 저는 제 점심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 봐요. 저는 이제 막 집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옷을 갈아입고 간단하게 운동을 하고 프로틴 쉐이크를 먹으려고 해요. 아직까지는 진짜 되게 배가 고프긴 한데 그래도 할만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일단 운동을 하고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막 운동을 다 마치고 이제 들어가서 씻고 프로틴 파우더 파 먹으려고 하는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이제
내일 아침에 또 만나뵙도록 할게요. 지금 너무 배가 고프고 힘이 없어가지고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두 번째 날이고요. 아침인데 그렇게 엄청 배가 고프진 않지만 그래도 이따가 또 엄청 배가 고파질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과를 얼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운동을 하고 다 마쳤고요. 이제 이틀만 더 하면 된다는 그런 힘으로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배가 고파요. 밖에서 누군가 지금 바베큐를 하고 있는지 바베큐 냄새가 나서 빨리 집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오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정말 너무 긴 일주일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까지도 잘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일간의 다이어트를 마치고 다음날 아침이 되자마자 저는 바로 몸무게를 재봤어요.
하고 신기하게도 5일 동안 4.4kg이나 줄었더라고요. 물론 5일 만에 엄청 드라마틱한 결과를 보긴 어렵지만 그래도 전보다 뱃살도 홀쭉해진 느낌이고 배꼽도 좀 살아난 느낌?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신기했던 건 그 전주까지만 해도 딱 맞았던 바지가 되게 헐렁헐렁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사실 이 식단만 봐도 아시겠지만 정말 건강한 다이어트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면 뭐 거의 굶다시피 하면서 하는 다이어트이기 때문에 건강한 다이어트는 아니라서 여러분께 추천을 드릴 만한 방법은 아니에요. 사실 저는 진짜 궁금한 마음에 한번 도전을 해본 거고요. 제가 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느낀 장점과 단점이 있었는데요. 사실 장점은 뭐 거의 없었어요. 물을 많이 마실 수 있다는 점? 그 점은 진짜 좋았던 점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요새 물을 많이 마시려는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하는 중인데 배가 고픈데 다른 건 먹을 수 없으니까 물밖에 마실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되게 많이 마실 수 있었던 점이 좋았던 것 같고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정말 삶의 의욕이 없어지고 먹고 싶은 걸 못 먹는다는 점이 정말 이렇게 큰 고통이구나 하는 걸 느꼈고 그리고 되게 조금 예민해진다는 점? 그래서 정신 건강에도 그렇게 좋지 않다는 점이 단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영양적으로 균형이 맞춰진 식단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래 지속하게 될 경우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